나라들이. 내 이름은 휘준. 우리말 탐정이죠. 오늘 파헤칠 사건은? 탈 힘이 센 투수의 비밀. 구분해서 써야 의미가 맞는 단어를 밝혀라. 아, 오늘은 만만치가 않군요. 하지만 절대 숨길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. 팔에 힘이 세다는 의미로 흔히 팔 힘이 좋다고 하죠. 근데 팔 힘이란 한 단어는 사전에 없다는 사실. 팔 힘이 아니라 팔 힘을 써야 바른 표현인 거죠. 팔심은 팔뚝의 힘이라는 뜻. 이렇게 힘자가 심으로 바뀐 단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밥심, 해심. 하지만 굳이 힘이란 말을 쓰고 싶다면 띄어쓰기를 해서 두 단어로 팔힘이라고 써야 합니다. 오늘도 사건 해결. 또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말 탐정을 불러주세요.